정부 세종청사가 요즘 수십 개 이르는 현수막으로 뒤덮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민원인들이 각종 불만과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마구 내걸고 있는데 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. 현수막 속 사진에 빨간 스프레이로 영정 표시가 돼 있고 그것도 모자라 흉측하게 곳곳이 난도질돼 너덜너덜합니다. 사진 속 인물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한 단체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전해집니다. 건설, 교통 민원이 많은 국토교통부 앞은 더 심각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걸린 현수막만 50여 개가 넘습니다. 신고한 집회일에만 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불법입니다. 자동차 정비요금 불만, 개발 반대 등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. 떼고 또 떼도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. 저희가 제보를 해도 하루하루 또 개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. 공정거래위원회 앞에는 떨어져 나온 현수막들이 청사 주변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기도 합니다. 이번에 좀 안 좋은 경향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. 15개 부처 2만 명이 근무하는 행정부의 심장이 흉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